지금 선배가 어떤 심정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, 저는 선배 믿어요. 뭘 믿는다는 거야? 너도 그 영상 봤잖아. 내가 내 입으로 동료를 죽였다고 말하는 거. 네 동료들을 죽인 건 한지혁. 바로 너야. 나였어. 동료를 죽인 배신자를 찾아서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, 내가 찾던 게 결국 나였어. 선배, 그런 상황이었으면 누구도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. 그거 선배 잘못 아니라고요. 죽은 동욱이 앞에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? 내가 쏜 총알이 정확히 동욱의 흉부와 복부에 세 발을 관통했어. 그것 때문에 동욱이가 사망한 거고, 난 동료를 죽인 살인자야. 아니에요. 정말로 선배 동료를 죽인 사람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배와 선배 동료들을 도구처럼 이용한 윗사람들이에요. 선배가 아니라요.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줄게. 나는 내 복수를 위해서 내 기억을 지웠어. 그리고 나 자신을 복수의 도구로 이용해서 난 그런 사람이야. 동료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당하기 힘들어 자신의 기억조차 지웠죠. 그리고 그 기억이 지워진 사람만 이곳에 돌려보냈어요. 무책임하게. 오로지 자신의 복수만을 위해서요. 근데요, 지금 제 앞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아니에요. 그리고 전 지금 제 앞에 있는 선배한테 붙고 있는 거예요. 날 왜 이렇게 믿어주는 거지? 나 자신 스스로도 날 믿지 못하겠는데. 우리 동료잖아요.